여러분, 예전 보세요. 어쩜 이렇게 깜찍하죠? 요거 선인장 등신환이라는 아이예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서 제가 첫 장면으로 한번 잡아봅니다. 이 베란다 안에서 있는 이게 3두짜리인데요. 꽃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예쁜 선인장 꽃으로 오프닝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백봉국 예쁘게 피었다고 제가 며칠 됐죠 벌써 밖에서 꽃을 피워서 실내로 들어왔어요 베란다 안으로 그래야지 꽃이 좀더 오래 갈수 있겠죠 꽃이 피어서 햇빛 아래에 뜨거운 데 있으면 금방 사라지니까 이렇게 오래 좀 두고 보려고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는데 아직도 한 3분의 2는 남아 있는 것 같죠 또 개중에 시도 되는 것 같아요. 요거 보세요. 거기죠. 요 속에 시가 될것 같죠? 지켜보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백봉국 수영도 괜찮죠? 이 롱분에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요 아사로나 티스라는 아이의 제라늄 꽃입니다. 참 탐스럽고 예쁘죠? 베란다 쭉 돌아보고요. 돌아보다 보니까 또 손질해줘야 될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컨디션이 조금 떨어져서 또 잠을 실컷 자고 오늘 모처럼 잠을 많이 잤습니다. 이 아이는 바바라 하인즈라는 아이인데요. 꽃볼이 굉장히 탐스럽고 예쁩니다. 여기 꽃대는 미리 올라온 아이는 이렇게 또 총알도 달아주었고요. 혼자서 총알 달아줬어요. 또 이렇게 꽃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돈시 버튼이라는 아이도 꽃을 굉장히 오래 보여주고 또 색감도 이쁘죠. 핑크핑크하지 않고 얘는 포인트가 되는 그런 색깔이에요. 이 빼놓을 수 없는 미스 로즈입니다. 미스 로즈. 삽목이들 삽목해서 이렇게 탄탄하게 키워지기까지 제가 신경을 좀 썼습니다. 정말 미스 로즈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완랜드 핑크. 이 아이 정말 색감도 예쁘고, 꽃이 정말 송이송이 하나가 이렇게 모여서 큰 송이가 되는데요. 이렇게 예쁩니다. 저는 다 삽목둥이를 키워서 이렇게, 제가 오래되지 않, 제라늄 키운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삽목둥이들 키워서 이렇게 첫 꽃을 보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신기하고요. 이런 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꽃 피워내는 거 보면 너무 기특합니다. 이 아이들은 상서 창틀 위에서 지내면서 꽃을 이렇게 피워줬습니다. 몸매도 튼실하고 땡글땡글하니 참 예쁘죠. 이제 아린 잎장들도 좀 떼주고 통풍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아요. 제라늄이나 다육이나 식물들 여름 나기는 다 힘든 것 같아요. 너무 사랑스럽죠. 소도 안쪽에서 삭스러운 외목대가 이렇게 또 꽃을 열심히 피워주고 눈길을 끌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꽃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예쁩니다. 제가 베풍등 꼭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꾸 키가 커서 뚝 잘라서 삽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비 제라늄도 색감이 좀 독특하고 이쁘게 꽃을 피워줬네요. 레드 판도라가 이렇게 활짝 점점 더 꽃송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또 이렇게 또 꽃불이 엄청 크죠? 하나 송이 송이 하나가 참큰것 같습니다. 이런 꽃대들이 세상에 다섯 개나 올리고 얼마나 기특한지요. 이거는 아래 교순에서 이렇게 꽃을 튼실하게 올려줘서 제가 이렇게 묻어뒀어요. 이렇게 묻어두면 여기서 새순이 나서 나중에 뿌리찍기 해서 심기가 수월하겠죠? 이 아이는 입장이 참 독특하게 생긴 줄무늬가 있죠. 보른홀름이라는 아이인데요. 꽃색이 참 쨍하게 올라와서 좀 기대가 되네요. 이 아이는 비나라는 아이예요. 첫 꽃인데요. 입장이 약간 노르스름하죠. 꽃도 이렇게 주황 빛깔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외목대형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끝없이 꽃을 보여주었던 랜디 제라늄. 이 아이를 제가 캔디 플라워라고 불렀는데, 우리 구독자님께서 아, 피치 클라우드 같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피치 클라우드인가? 아,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꽃이 많이 져서, 뭐, 진아의 꽃은 이렇게 잘라줄게요. 잘라주는데, 계속 꽃대가 올라오긴 하는데, 좀 힘이 없어요. 이제 꽃 욕심은 버리고, 꽃대가 엄청 많이 올라와서 여기 그죠? 올라오지만 이제 좀 정리를 해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조금 다른 아이 먼저 정리를 오늘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계속 다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요. 처음에 외목 대형으로 쭉 올라가서 이게 랜디 제라늄이에요. 같은 비슷한데 찐 보라색으로 쨍한 색감을 나타내는 로얄 캔디 플라워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계속 꽃대는 이렇게 올리고 있지만 이그 베란다에 있다 보니까 웃자람이 이렇게 쑥쑥 이 간격이 이렇게 넓어지는 것이 웃자람에 웃자라고 있다는 그런 증거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꽃도 거의 다 지고 새순을 마냥 자꾸 다음 꽃을 기대할 수가 없고 몸에 영양은 빠져나가겠죠. 꽃을 올릴수록.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좀 입장 정리도 해주고 더 늦어지면 또 정리하기도 더 힘들죠. 여름에 습한 여름이 올수록 더 힘들어지니까 깔끔하게 오늘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목 대형으로 어차피 키우는 거라 동그랗게 한번 잘라볼게요. 새순 위주로 목질화 된 부분 바로 한 한두 마디쯤을 자르겠습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잘 자라요. 한 해만 키워도 진짜 대품이 되는 그런 아이거든요. 그래서 아낌없이 잘라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과감하다 싶게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른, 항상 식물은 자른 아랫부분에서 새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고 잘라주시면 되겠어요. 저 초보입니다. 제라 초보.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하는 걸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수영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장미허브 외목대도 너무 자르는 거 아니냐고 막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나중에 제대로 안 자르면 나중에 또 잘라야 되고 후회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를 걸 이러면서 이렇게 시원하게 해서 여름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삽목할 아이들 한번 마무리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옆에 있는 아이들은 여기 작은 순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순집기 형식으로 이렇게 적당히 수영이 잡힐 것 같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시원하게 여름 잘날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삽수를 한번 다듬어 볼게요. 이때쯤 모체의 컨디션을 잘 잡아줘야지만 여름 나기가 좋거든요. 여름에 너무 힘들게 나기 때문에 사람도 힘들고 식물도 힘들고 다육이, 제라늄 다 힘듭니다. 얘들은 그렇게 뭐 신경 안 써도 잘 돼요. 이렇게만 해도 꽂아두면 또 외목대로 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꽃을 오래 보려고 자꾸 붙잡고 있고 하면 모체에 영양이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컨디션 떨어지고 여름에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여름에 갈 수도 있고 지금부터 이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답니다. 그건 식집사들의 몫이죠. 어느 적당한 시기에 해줄 것을 해줘야지만 아이들 안 보내고 오래오래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제가 초보입니다.
그래서 제 말이 100% 맞는 얘기는 없고요. 제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대충 공부한 거. 나름대로 공부했네요. 간접 경험한 거, 그런 것들로 제가 식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크게 실패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래 너무 삽수가 너무 여리여리해도 조금 밑에가 좀 물러버리기 쉽거든요. 이 정도면 되면 조금 튼실한 편인 것 같아요. 꽃이나 여기 위에 순을 이렇게 잘라주면 애들이 뿌리 내리기에 힘들지 않고 잎은 너무 그렇게 많이 안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자를까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건 꽃볼이 너무 통통해서 물컵에다 꽂아놔야 될것 같습니다. 한동안에. 흙내기를 해야 되겠네요. 요즘 또 날씨가 점점 더워 죽었잖아요. 일반적 봄이나 뭐 제가 막 겨울에 하고 할 때는 그냥 일반 상토 그냥 하거든요. 그리고 또흙 쓰다 남은 거 그런 거 나오면 저는 그런 거 삽목돌었어요. 제가 이런 지피는 사다 놓고 이런 건 사놓고 한 번도 써보질 않았어요. 그냥 일반 상토나 쓰다 남은 흙 그냥 대충 섞어서 쓰고요. 제라늄은 제가 다른 제라늄 접목 전용 삽목토를 선물 받아서 써보기도 했는데요. 근데 전혀 그냥 보통의 이런 삽목하는 아이들은 그냥 거의 쓰던 흙 섞어서 그냥 대충 씁니다. 그래도 거의 뭐 99% 되거든요. 요렇게 삽수가 좀 애목대형으로 예쁜 아이들은 따로 그냥 이렇게 해줄게요. 흙 이거 재활용 흙이고요. 상토 그렇게 많이 안 섞였습니다. 요즘 또 날씨가 더우니까 상토를 조금 적게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 구름이 때문에 꽃이 망하겠다고 삽목해서 나눠주고 한다고 그런 얘기 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몇개 나눠준다고 꽃집 안 망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큰 아이들은 그렇게 심어주고, 이렇게 작은 삽수들은 한 번에 그냥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냥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고, 그냥 꽂기도 해요. 그냥 하는데, 저는 그냥 길을 만들어준다 생각하고, 그냥 뚝뚝 잘랐죠. 이게 섬세하게 자르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이 뭐. 고가, 뭐 저가를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또 삽목도 잘 되는 아이들이라 그냥 가위로 뚝뚝 자른 걸 그냥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한 꼬집 이렇게 포기마다 이렇게 꼬집 해주면 공간이 적게 흙과 삽수의 공간이 없어지겠죠. 물을 줘도 그런 이제 원리하고 똑같은데요. 이렇게 들뜨면 안 되잖아요, 그죠? 들뜨지 않게 이렇게 꼭 흙과 이렇게 삽수를 이렇게 만져준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가 더 있네요. 그리고 나서 물을 한번 주고, 저는 물을 그렇게 많이 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여기가 하나 더 있네요.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총 4개가 되었고요. 가장자리에서 물을 주면 흙이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한번 둘러주세요. 그냥 원래 조금 촉촉해서요. 흙이 이 아이만 바짝 말라서 좀 넉넉하게 주고요. 이렇게 가장자리로 물줄 때도 저는 가장자리로 다 여기도 그러고 제라늄도 저면 아니면 가장자리로 이렇게 주거든요. 그럼 흙이 중앙으로 모이겠죠? 흙 뿌리 그쪽으로 파이지 않고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한 가지 더 있어요. 자꾸 삽수 삽목해 놓은 걸 이리저리 자꾸 옮기시면 안 되거든요. 한 자리에 처음 있던 자리에 통풍이 좀 여기 창 밑에 통풍이 잘 되겠죠? 저기 삽수들이 있어요. 이런 쪽에 가만히 두고 지켜보세요. 삽수를 자꾸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뿌리 활착이 늦어지겠죠? 자꾸 궁금해서 뽑아보지도 마시고 그냥
한, 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생생하면, 아, 얘가 제대로 살았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제라늄 둘러보다가 좀 정리해야 될 여름 대비하고 하면서 잘라서 삽목했습니다. 또 삽목해서 또 좋은 분들에게 나눔하면 또 그보다 즐거운 일이 없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제 영상은 참고 삼아서 꽃을 키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